빼드립니다. 저는 침묵보다는 이제 막말을 해주는 게 더 나은데 왜냐면 막말로 때우는 게 편하거든요. 침묵은 오래 걸려. 침묵은 오래 걸리는데 침묵도 적응이 돼요. 적응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한번 너무 소홀하더라고요. 예. 술 먹고 몇 시에? 아 그렇게 간단하게 친구를 데려왔는데 소홀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몇 시경에? 아이고 뭐 두세 시 됐겠죠. 근데 저 막 싸웠어요. 심하게 싸워서 친구 있을 때? 친구 있을 때 싸웠어요. 네. 제가 막말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그 순간 내가 이제 그걸 느낀 거죠. 야 이건 침묵 한 열흘짜리 들어간다. 그럼 열흘 제가 버티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솔직히 별로 스포츠 캐스터라 버티기가 또 전문 용어가 들어가. 별로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요즘에 배달 음식도 잘 돼 있고. 근데 힘든 거는 친하지 않습니다. 의상이 좀 힘들어요. 옷. 옷을 이제 항상 챙겨줬었는데 이제 그걸 안 챙겨. 옷도 챙겨주는 아내예요. 옷도 다 챙겨주시는 분한테 그렇게. 그게 힘들어요. 버티다 보면은 그냥 사과하고 열흘 제가 대신에 제가 먼저 항상 사과합니다.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열흘은 나름대로 저도 즐기는 거죠. 침묵 버티기 들어가면서 약속도 나가고 혼자만의 시간.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들하다. 자기 노하우들이 다 있고.